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진로체험을 진행합니다. 이번 진로체험은 카네이션 케이크를 만들면서 제빵사 직업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케이크도 만들고 제빵사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의 달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주변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참여가 가능한데요. 문화상품권과 만화책 같은 다양한 사은품도 받아보시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는 시간 어떠세요? 송악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세한대학교와 연계한 악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드럼과 통기타 같은 다양한 악기들을 배우고 버스킹 공연과 연말 연주회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평소 밴드나 악기 연주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세계 지구의 날을 맞아 온라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당진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며 시청 중 우수 댓글의 현장 추첨 시상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행사 참여하시고 지구를 위한 환경보호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사랑 상품권의 할인 판매 기간이 5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할인 판매를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봄에도 당진사랑 상품권과 함께 따뜻한 당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